박재영 박사 연결해 봅니다. 박재영 박사 연결하고요. 지금 문재인이가 지금 중국에 가 있는데 아유 또 무슨 이상한 헛소리를 하고 시진핑하고 짬짬이 하는 것 같은데요. 시진핑은 아베한테 할 말 다 하는데 이거 문재인은 시진핑하고 제재 완화하는데 암묵적 동의를 한 것 같은 얘기를 하는데 그거는 이따가 전문가인 김민석 박사한테 연결해 보고요. 우선 박재영 박사 연결해서 크리스마스 선물 있죠? 그거에 관련한 거 또 중국 얘기 이런 것도 좀 알아봅니다. 워싱턴에 연결합니다. 네, 박재영 박사님. 예, 안녕하십니까. 네, 안녕하십니까. 자, 김정은의 크리스마스 선물이 오늘이 크리스마스 이브인데 참 미국 시간은 지금 워싱턴 시간은 어떻게 되는 거죠, 오늘? 예, 지금 여기는 23일 밤 9시가 좀 넘었습니다. 예, 23일 밤이죠. 여기는 24일 예, 예. 아침인데. 자, 그러면 예. 저 크리스마스 선물에 대해서도 미국에서도 좀 긴장하고 있을 텐데. 예, 지금 그래서 네. 그 CNN에서 네. 그 북한 내부 사정에 정통한 소식통을 통해 가지고 네. 여러 가지 그 전망을 해봤습니다. 북한에 네. 얘기하는 과연 크리스마스 선물 네. 뭐가 될까? 그동안 계속 많이 나온 얘기가 네. 제일 유력한 건 인공위성 발사가 되지 않을까 네. 얘기가 있었고 뭐 ICBM 대륙간 탄도미사일 발사 가능성도 있다. 네. 그리고 한쪽에서 또 일단 말로만 뭐 하다 말 거다. 뭐 이런 그 한 세 가지 정도로 이 요약이 되는데요. 네. 이 일단 이 ICBM 발사 같은 군사 도발보다는 그 북한이 내놓을 카드로 가장 유력한 건 비핵화 협상 중단 뭐 이런 걸 포함해서 이 대미 강경 정책 노선을 이제 천명하는 그 정도가 될 가능성이 크다. 네. 이게 지금 CNN의 분석 전망입니다. 아, CNN 그렇게 보고 있군요. 네. 예. 그 미국하고 이제 비핵화 협상을 중단하겠다. 더 이상 비핵화 협상 안 하겠다. 네. 그리고 예, 자기들 핵무기 보유국으로서의 지위를 확실히 하겠다. 네. 뭐 이런 선언을 하는 네. 이런 것들이 포함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하는데 이 소식통의 얘기는 일단 북한은 좀 기다려보는 전략을 택하지 않을까 상황을 예. 그러니까 이거에 기다려보는 전제 조건이 뭐냐 트럼프가 미 의회에 지금 탄핵 추진되고 있죠. 네. 1월이면 끝날 전망이지만 그리고 2020년 내년 11월에 대선을 앞두고 있는 여러 가지로 지금 정치적으로 어려운 상태가 되는 거를 북한이 좀 두고 보겠다는 겁니다. 네. 그 여러 가지로 탄핵 문제, 그 대선 앞두고 좀 여러 가지로 정신없고 어려운 상태에 트럼프가 또 좀 다른 조건을 제시하지 않을까. 아. 자기의 뭔가 실적을 만들기 위해서 이 북한하고의 협상에 좀 더 좋은 조건을 내세우고 오지 않을까. 이런 거 네. 여러 가지 지금 그걸 가능성을 두고 조금 기다려보는 전략을 택할 것이다. 네. 당장 연말 시한됐으니까 크리스마스 됐다. 연말 12월 30일을 됐다. 시한됐으니까 우리 미사일 쏜다. 이런 식으로는 할 가능성이 매우 낮고 네. 뭐 좀 더 두고 보게 쪽으로 가지 않을까 하는데 네. 이게 재밌는 게 그러니까 다시 바꿔 말하면 이 북한은 트럼프의 낙선을 어떻게 보면 걱정을 하고 있다는 게 됩니다. 아 역설적으로 그렇게 되네요. 예. 예, 예. 북한이 트럼프하고 비핵화 합의 딱 했다가 만약 대선에서 트럼프가 떨어질 경우 네. 그 후임 민주당 대통령이 과연 그 약속을 지킨다는 보장이 없죠. 트럼프가 네. 북한하고 딜을 한 걸. 네.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이게 다 말짱 이제 헛게 되니까 그걸 사실 제일 걱정하는 거죠. 그러니까 지금 비핵화 합의가 하기가 쉽지가 않은 거죠. 북한으로서. 그래서 트럼프가 만약에 재선에 차라리 성공을 하면 당선이 되면 북한은 그때 다시 미국하고 또 대화를 이어가지 않겠다. 이런 입장일 가능성이 높다. 지금 이렇게 소식통은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. 아, 예.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만약에 지금 그 민주당에서 가장 유력 지지율이 좀 높게 나오는 조 바이든 전 부통령이 만약에 당선될 경우 바이든은 전에 그 오바마 시절 계속 부통령을 지냈기 때문에 네. 어느 정도 예상할 수 있죠. 북한에 대한 노선이. 그 13위 북한 인도적인 지원을 해줘도 이런 북핵 문제 같은 거 북한 정권 인권 탄압하는 정권을 인정하는 이런 쪽은 오히려 더 트럼프보다 단호하게 나갈 가능성이
높지 않습니까? 그렇죠. 그러니까 네. 북한으로서 오히려 자기들 원하는 거 없기에는 차라리 트럼프가 낫다 이 생각을 할 수밖에 없죠. 예. 그러니까 북한이 지금 현 상황에서 정말로 위성이나 ICBM을 쏘거나 아니면 핵무기 실험 같은 이 군사 도발 같은 시험을 할 가능성은 매우 적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요. 네. 이러한 시험들이 또 왜 그러냐면 저도 여러 번 얘기했지만 가장 중요한 자기들의 배후 세력인 중국하고 러시아한테 밉보이게 되는 거죠. 네, 이런 거 쌌다가 네, 네. 중국하고 러시아도 특히 핵실험하는 거를 굉장히 마음에 안 들어 하는데 네. 그걸 했다가는 그나마 자기들이 유일하게 뒤에다가 딱 뒷배로 두고 미국한테 큰 소리 칠 수 있는 중국하고 러시아한테 찍히게 되는 상황이 되니까 이게 쉽지가 않다는 겁니다. 도발하기가. 네. 물론 워낙 알 수 없는 집단이니까 아직 모르죠. 이렇게 지금 이렇게 저렇게 여러 가지로 전망을 할 수가 있지만 뭐 이런 전망들이 나오니까 오히려 역으로 뭐 하나 연말에 쏠 수도 있는 거 뭐 그럴 가능성도 없는 건 아니죠. 충분히. 네. 그러니까 이 어쨌든 현 상황에서 여러 가지 그런 가능성까지 다 종합해서 봤을 때 당장 연말 단기간 내에 이 군사적 도발하기보다는 이 트럼프 눈치 보면서 그리고 여러 가지 미국 정치 상황 보면서 이 트럼프한테 뭔가 좀 더 얻어낼 방법을 그런 구실을 찾는 쪽으로 가지 않을까 뭐 이렇게 본다는 겁니다. 아, CNN에서는 그렇게들 예상들 하고 있군요. 예, 자 예. 다음 뉴스는 어떤 겁니까? 지금 뭐 이제 한중일 삼국 회담 네. 하고 문재인도 중국 가서 하고 그랬는데 네. 그러면서 한국에서들도 그렇게 느끼셨겠지만 특히 미국에서 굉장히 답답해야 하는 네. 부분이 있습니다. 네. 이 시진핑이 문재인하고 회담하면서 사드 문제를 꺼냈죠. 네. 이게 좀 적절하게 잘 해결되길 바란다. 한마디로 네. 이걸 치우라는 얘기죠. 그 그렇죠. 자기들 네. 한테 위협이 된다고 전부터 주장을 해왔기 때문에 네.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문재인은 이 한국 정부 입장은 예전하고 변한 거 없다. 지난 6월에 한중 정상회담에서 이 사드 문제는 이제 비핵화 문제가 해결돼야 해결될 문제다. 이 비핵화가 먼저다. 이렇게 일단 이 한국 정부의 입장을 밝혔는데 네. 이 그거에서 지금 변한 게 없어서 비핵화 문제를 해결 안 됐으면 사드도 당장 어떻게 해결할 방법이 없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거기에서 입장이 바뀐 건 없다 뭐 원론적인 얘기를 했는데 네. 특히 이 사드 배치 때문에 중국이 많은 그 보복을 하지 않았습니까? 소위 뭐 한령 뭐 한류 제한을 하는 네. 뭐 이런 거를 심하게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떤 직접적으로 거론되지 않았다 그러죠. 뭐 돌려서 뭐 얘기를 한 정도 나왔는데 이 시진핑이 비공개 회담에서도 또 그 중국하고 러시아가 유엔 안보리에 대북 제재 일부 해제해 달라고 결의안 낸 거 이거를 또 시진핑이 거론을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단호하게 뭐 거부하거나 우리는 그 동참할 수 없다 우리 입장은 뭐 이렇게 말한 게 아니라 기껏 한다는 소리가 한국 정부도 뭐 주목하고 있다. 엄중하게 보고 있다 이런 소리나 해가지고 이 상당히 애매한 입장을 보이는 바람에 예. 이 상당히 그 미국 입장에서 굉장히 지금 답답한 거죠. 그렇죠. 이게 시진핑이 북핵 문제 딱 꺼내고 사드 얘기 꺼낼 때 한국은 동맹인 미국하고 딱 같은 선에서 같은 입장을 밝혀주면 굉장히 상황 정리가 쉬워지지 않겠습니까? 그렇죠. 미국 입장에서나 예. 그렇고 예. 전체적으로도 그렇고 그런데. 미국하고 강력한 연계를 과시하면서 딱 해주면 중국이 거기에 대응을 하기가 어렵죠. 네. 중국이 굳이 미국하고 싸울 이유가 없으니까. 예. 그런데 거기다 대고 애매하게 북한 편 드는 것도 아니고 이런저런 이도저도 아닌 이리저리 돌려가면서 그냥 눈치 보면서 일단 피해가는 발언이나 이렇게 하니까 네. 중국은 저거 막 앞에서 아무 소리도 못한다 하면서 자기들 입장 빵빵 내놓고 한국 대통령이라는 사람은 눈치 보면서 아무 말도 못하고 확실한 말도 하나 못하고 그러니까 미국은 그 자리에서 한국이 조금 분명한 입장을 중국한테 딱 전해줬으면 굉장히 그걸 크게 바라고 있죠. 네. 그러면 전혀 못해주고 있으니까 아주 그 미국 입장에서 정말 뭐 속이 터지는 그런 상황이 된 겁니다. 그렇겠네요. 다음 뉴스는 어떤 겁니까? 예, 지금 트럼프 내년 대선 앞두고 네. 여러 가지 탄핵 불구하고 그
지지율 같은데 큰 구도의 변화는 없다 이런 얘기가 계속 나오는데 이 소위 이 100만 장자라고 그러죠. 네. 투자 가능한 자산을 100만 달러 이상 가지고 있는 밀리언이에요. 11억 원 네. 이상. 네. 예. 그러니까 뭐 총재산이 아니라 네. 투자 돈 돌릴 수 있는 자산을 그 정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CNBC에서 설문조사를 했는데 이 CNBC가 원래 한 1년에 두 번 정도 이렇게 100만 장자 네. 설문조사를 정기적으로 합니다. 여러 가지 정치 의식이나 의견들 보려고. 네. 근데 여기서는 이제 그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이 대선 주자 중에 그 지지도를 이제 설문조사를 했는데 이 사람들 700명 중에 이 트럼프 지지한다는 응답률이 36%로 가장 높게 나왔다 그래요. 아, 그래서 네. 그 다음으로 많이 나온 게 민주당의 조 바이든 전 네. 대통령이 한 13%. 그러니까 뭐 트럼프의 절반에도 훨씬 못 미치죠. 그리고 네. 엘리자베스 워런 상원의원이 네. 한 8%. 이렇게 3명 순이었는데 네. 이 중요한 건 이 설문조사에서 네. 이번 설문조사는 이 마이클 블룸버그 전 뉴욕시장이 이 대선주자로 뛰어들기 전에 진행이 된 거라 네. 그 블룸버그는 이 안에 후보로 들어가 있지가 않아서 네. 만약에 블룸버그가 들어가 있다면 네. 이 백만 장자들의 의식 네. 조사에서 좀 다른 결과가 나오지 않았을까 이렇게 네. 예상을 네. 할 수가 있는데요. 네. 이 백만 장자들이 트럼프를 지지하는 이유는 다른 거 당연하죠. 경제 때문이죠. 그렇죠. 이 트럼프가 당일 때 그 대통령을 하는 것이 여러 가지로 경제에 좋을 것이다 라고 답을 한 반면에 네. 바이든이 대통령이 되면 경제에 좋을 거라는 답은 트럼프의 한 3분의 1 수준밖에 안 됐습니다. 예. 그러니까 그만큼 일단 딴 거 몰라도 트럼프가 경제에는 도움이 된다는 게 생각이 굉장히 확실한 거죠. 네. 근데 이제 1대1 대결 구도로 했을 땐 오히려 바이든을 꼽겠다는 사람이 트럼프보다 조금 많았습니다. 만약에 트럼프하고 바이든하고 누굴 뽑겠냐 네. 뭐 이런 차이는 있지만 어쨌든 이 투자에 주력하는 자산을 많이 가진 사람들은 그 트럼프 지지가 아무래도 높다. 그러면서 이 응답자 중에 또 한 3분의 1은 내년 경제가 올해보다는 좀 나빠질 것이라는 응답이 좋아질 것이라는 응답보다 훨씬 높게 나왔어요. 아, 예. 그러니까 미국 경제가 여러 가지로 뭐 상황이 괜찮다 한국보다는 그렇다고는 해도 전반적으로 이 글로벌 경기 침체 가능성도 계속 제기가 되고 미국도 그 중국하고의 무역 전쟁이 완전히 해결된 게 아니고 그러니까 여러 가지로 걱정을 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. 그래서 이 백만 장자들도 내년 경기를 좀 걱정을 하고 있는데 네. 어떻게 보면 내년 경제 전망이 밝지 않다는 게 그런 면에서 트럼프한테는 좀 좋은 점일 수도 있죠. 네. 경제는 트럼프다. 지금 이런 의식들이 미국인들 사이에 상당히 강한데 네. 경제가 걱정이다 하면 아무래도 트럼프가 좀 더 신뢰가 가는 이런 그 선거전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여기서 하나 그 우리가 주목할 것은 블룸버그가 그 마이크 블룸버그 전 뉴욕시장이 네. 어떤 역할을 할 것이냐 그가 과연 이 민주당 후보 경선 완주해서 민주당 네. 후보까지 될 것인지 아니면 예전에도 한번 그랬듯이 이렇게 간보다가 많은 네. 식으로 갈지 그거에 따라서 좀 상황은 달라질 텐데 그렇겠네요. 어쨌든 요즘 예, 온라인 인터넷 같은 거 보면은 중간중간에 유튜브도 그렇고 광고에 블룸버그 광고 엄청나게 많이 나옵니다. 거기 돈이 많으니까요. 돈을, 예. 예, 돈을 그 뭐 트럼프도 뭐 엄청나게 쏟아붓는다고 하지만 일단 제가 보는 데들에서 이렇게 나오는 광고들은 정말 그 거의 습관적으로 나온다고 할 정도로 오. 블룸버그 광고가 어마어마하게 많이 나와요. 오, 예. 그러니까 이게 상당한 영향력을 발휘할 수가 있는데 이 사람이 과연 진짜로 그 선거전 그 경선전 완주하고 그 경선 후보로까지 될지는 아직 뭐 좀 더 두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. 아 그러네요. 자 워싱턴 DC의 박재영 박사였습니다. 아 또 하나 있나요? 예. 아 네, 아 또 하나 있나요? 아닙니다. 예예예. 아 예예. 예. 아 감사합니다. 예. 네. 예 감사합니다. 네. 블룸버그가 경제 전문가니까 만약에 블룸버그가 민주당에서 경선을 통과하면은 트럼프한테 불리할 수도 있겠네요. 같은 경제 전문가니까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.